그 타이밍이 자,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예! 알았지! 트랜지션 상황에서 불파군 레이업으로 마무리를 꼭 해야 하나요? 페인트도 나누러 들어가서는? 점프슛으로 마무리해도 괜찮나요? 키가 작아서 무섭습니다. 아웃넘버에서는 레이업이 제일 가장 좋고요. 네, 작은 선수는 이제 레이업을 우리 큰 선수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든 농구는 확률적인 부분이 크니까 저는 하는 척 패스를 추천드립니다. 카와이 레너드님, 수맨 게임 잘하는 법 알려주십시오. 이게 정석은 스크리너가 이렇게 서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투맨 게임을 추천하지 않아요. 수비 전술들이 되게 좋잖아요. 이렇게 서 있으면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움직이면서,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우리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만나면은 이제 수비자도 떨어져 있을 테고. 내가 이제 스크린. 딱 내가 수비.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얘 수비입니다. 들어줘 봐. 아 얘가 우리 편이야? 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되게 가까워요. 이게 바로 올 수 있단 말이야. 하지만 얘가 달려오는 상황은 저 선수도 달려오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공간이 벌어져서 늦게 나오면은 스플릿. 뭐 이런 게 좀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아져요. 다들 이렇게 있잖아요. 제일 안 좋은 이데이가 뭐냐면 빅맨 보고 이제 뭐라고 했을 때 털레. 저 이렇게 오면은 그냥 수비도 그대로잖아. 전 이렇게 오면은 그, 패스 줍니다. 안 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빅맨들이 그냥 뭐라고 그냥 가면 안 돼. 막 저쪽 보고 있다가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와야 돼.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공 가진 사람이 오고 있는데 움직이면 오펜스 파울이 되는데 오고 나서 하면은 잘 걸리지 않아. 그 타이밍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맞아 떨어지는데. 진짜 제일 잘 되는 2대1입니다. 그래서 이건 진짜 누구나 스크린 걸리는 원리만 알면은, 그러니까 제일 쉬운 2대2가 저는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슛 아니면은 패스. 이게 진짜 기본이거든요. 2대2의 기본. 이건 누구나 금방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런 거 2대2. 이게 내가 드리블 치고 있는데 드리블도 치고 있어. 근데 빅맨이 와가지고 툭 거는 경우 있어. 이거 웬만하면 이대야. 그냥 가 혹은 이대 하게 되면 일부 두 번 해. 두 번. 한 번 여기 나가서 한 번 멈춰. 한 번 더 오라고 해서 한 번 더 가. 이렇게 해요. 그래서 다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, 아까 이현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대 하는 거는 안 좋다. 그리고 스크리너가 약간 대각선으로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이게 3점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걸면은 제가 이렇게 갔을 때 아래로 빠지면은 되게 만납니다. 이게 만나가지고 슛을 못 써요. 가까워서. 근데 약간 대각선으로 걸면은 이게 뒤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빠지면 여기 쏘면 돼요. 이 공간이 넓어져. 그래서 센터분들한테 약간 뒤에서 걸어주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역 방어에서 그 포인트 가드가 공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맨날 45도에 패스만 하고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지역 방어는 이제 투쓰리 많이 쓰시죠. 투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. 예. 상대방의 심리를 좀 이용하는 편이에요. 투쓰리는 자기 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뭐 투쓰리를 쓰면은 뭐 이쪽에 한 명이 생겼죠. 수비자가. 그러면 내가 이쪽에 오면 이 사람이 막아요. 근데 제가 여기로 가면은 이 사람이 막아요. 여기 있는 사람이 막아요. 전 이걸 되게 이용하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이쪽 45도에 패스를 줘요. 그러면은 이 수비자가 나가야 돼요. 근데 제가 그 볼을 다시 잡으려면은 여기에서 잡으면은 어떤 사람이 올까요? 이 사람이 절대 못 오죠. 이게 되게 애매해지거든요. 여기서 줬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잡았어요. 근데 이 자리는 이 사람의 지역 방어하는 공간이에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여기에서 다가올 때 저는 이걸 많이 팝니다. 예, 이거 다른 데도,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. 저는 이걸로 많이 해요. 여기를 패스를 하면 여기에서 이 탑에서 이 사람이 데리고 있어요. 이 사람이 데리고 있다가 여기를 주고 다시 가면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걸 많이 팝니다. 자, 보세요. 안 쓰면은
이거 해보시면은 됩니다. 네. 이 원리만 알면은 지역 방어 깨기 되게 쉬워져요. 대부분 어디가 찬스나요? 이걸 들어오면은 슈프터 보고 이걸 들어오면은 이렇게 주면 다 찬스입니다. 여기랑 여기. 네. 근데 여기 대부분 찬스 많이 납니다. 왜냐면은 여기를 주고 내가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때 여기를 끼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뒤늦게 오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나올 수밖에 없고 안 나오면 쉬시고 나오면은 2대1 상황이 많아요. 윤호 형님이 또 질문하셨네요. 네. JS님이 포인트 가드의 공격에서 기본 움직임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. 저도 이거는 모비스 가서 많이 배운 건데 그러니까 2대1을 하면은 스크리너가 무조건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주면서 달려가죠. 그러니까 배우는 게 사람들이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페이크 쓰고 움직여라를 많이 배우거든요. 근데 이게 주는 순간 움직이면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. 이거 좀 중요한 거. 볼 없을 때도 스크린 이용하는 거. 스크린 거는 거. 가드들이 스크린 걸면은 진짜 많이 잘 걸 수 있어요. 스크린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스크린을 거는 것도 많이 추천드려요. 제가 빅맨을 걸고 여기서 제가 공을 잡고 싶어요. 그러면은 있으면은 제가 저기서 제가 잡으려면은 이거를 제대로 걸어야 제가 잡기가 쉬워져요. 왜냐면은 제 수비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대로 걸고 보내고 잡는 거. 가드들이 빅맨 걸을 때는 약간의 손을 써도 센터들이 크잖아요. 아 이런 거 얘기해. 네, 너무 좋아요. 저는 그래요. 약간 무빙을 해도 센터가 무빙하는 것보다 훨씬 오펜스 발이 안 들려요. 센터들은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약간 형이 수비를 형이 수비를 저는 이렇게 저쪽 수비를 저는 약간 여기를 잡습니다. 이렇게 잡습니다.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을 때는 제가 살짝 움직여도 오펜스 파울이 안 나요. 근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은 오펜스 파울이 많이 나요.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움직여도 오펜스 파울이 안 나요.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정직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. 붙어있을 때는 그리고 아까 그것도 좋았어요. 미스매치 됐을 때 가드들 미스매치 많이 되잖아. 네. 내 빅맨이야. 아 수비? 네, 수비할 때 미스매치 상황에서 수비할 때 아. 제가 빅맨이에요. 빅맨 이거 너무 양치 같죠? 이렇게 하면 여기 받치고 이게 이 발도 이게 다리 이, 사이로 이렇게 이게 기본 자세예요. 기본 자세. 미스매치 때 그 수비할 때 이렇게 하다가 드리블 치고 밀고 들어오면은 한 번 두 번 해서 내보내면 일단 킥을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이게 차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밀린 척하면서 발을 이렇게 넣는 거야. 이 안으로 많이 걸립니다. 그러면 딱 드리블 위치거든요. 네. 발에 툭 말아서 나오면 킥이잖아요. 그럼 다시 사이드아웃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미스매치가 다시 그렇죠. 다 모든 포스트업 막는 원리는 첫 번째 드리블에 내 모든 힘을 보여줘야 돼요. 내 모든 힘을 한번 보여줘. 두 번째 이 사람도 이제 힘을 주게 돼 있어요. 힘을 이용해서 뒤치기 내지는 빼기. 전 그런 거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. 어디가 얍실하네요 진짜. 포스트업은 많이 안 당했어.